아버님의 유품인데, 예, 아버님이 평상시에 글 쓰는 걸 좋아하셨고, 고혈압이 있으셨고요. 이제 뇌졸중이 또 있으셨고.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입원하시고 다시 집에 오셔서 또 시작하시고,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사계절이 몇번 돌아갈 정도로 하셨기 때문에, 진짜 그냥 굉장히 편안한 복장으로 막 겨울에는 파카 입고 조끼 입고 쓰시고, 여름에는 막 반바지 차림에 쓰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. 좀 어쩔지 짜증이 났어요. 막 더워 죽겠는데 막 무릎 꿇고 앉아갖고 막 쓰시고 막 앉아서 쓰시는데 너무 힘들지 않냐고. 아빠 그만 쓰시라고. 이제 여기까지도 많이 쓰셨는데 그만 쓰라고 막 이런 말도 하고. 근데 아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. 정말 죄송스럽게도 전 아빠한테 왜 목회를 하냐고 왜 이렇게 힘든 목회를 하냐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빠한테 너무 상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. 10편, 23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도다. 뭐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. 아버지의 인생이 너무 어려웠었고, 그렇지만 그런 모든 배경들이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, 지금은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, 한 단어 한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빠 목소리가 정말 들려요. 아빠가 이 소절할 때그 표정이라든지 그 모습 뿐만이 아니라 아빠의 그 목소리, 아빠가 진심으로 불렀던 그 찬양 가사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.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.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.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.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.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.